없잖아요. 그럴 때마다 그냥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같이 유리 봐주면서 놀았고, 또 이제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바빠질 텐데 유리는 누가 보지? 하고 엄마한테 물어봤을 정도예요. 팀명 자체를 세상 속 편한 엄마로 지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 따님과 남편분의 제보가 있었어요. 막내 유리한테만 유독 그렇게 관대하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?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유리가 막 까불고 말 안 듣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애기잖아 라고 맞고, 또 현이가 뭐 좀 시키려고 하면은 그만 시키라고 하면서 유리를 쳐다보면서 엄마 잘했지 이러면서 현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. 야, 아니 그럼 딸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어때요? 예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는 말이 있잖아요. 진짜 반 엄마인데? 그런데 엄마는 이제 유리를 잘 혼내지도 않고 오냐 오냐만 하시니까 유리 버릇이 나빠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. 아, 이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. 저는 원래 흥도 많고 좀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로 조용하고 이제 차분한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첫째하고 둘째가 다 아빠를 닮은 거예요. 저는 또 트로트도 좋아해요. 근데 애들은 또 클래식만 들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유리가 저랑 똑같이 닮아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예, 함께 요즘에는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면서 요즘 아주 살맛이 납니다. 그러면 유리는 엄마가 그렇게 일절 뭐 혼내지도 않고 감싸주니까 좋아요? 마냥 좋아요 그냥? 네, 엄마는 안 무섭고 약간 친구 같은데 누나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어머나 어머나. 그래. 누나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사랑해요. 아이고야. 아이고 잘했다.